오늘은 F립을 만들 수 있는 동작을 배워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브릿지 동작 배워보실 거예요. 엉덩이랑 허벅지 뒤쪽 척추 기립근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이에요. 한번 누워보실까요? 누워서 하시는 동작이고요. 발과 발 사이는 주먹이 아주 여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 자세히 설명드리면 장골뼈, 여기 앞에 튀어나온 골반뼈, 무릎, 내 두 번째 발가락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으면 돼요. 발 뒤꿈치는 내 몸쪽으로 살짝 당겨 오셔야 돼요. 바깥쪽 발날이 예쁘게 11자가 될 수 있도록 놓아주시고 어깨 편안하게 뒤통수 정중앙이 매트에 닿아 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손바닥으로 매트 살짝 눌러내시면서 이 꼬리뼈를 천장으로 살짝 들면서 허리를 바닥으로 붙여주시는 힘으로 올라오셔야 돼요. 골반을 들어 올리는 힘, 천천히 올라오세요. 이때 무릎이 벌어지지 않게 배꼽은 척추 뒤쪽으로 쑥 많이 올라가실 필요 없이 가슴 아래쪽에서부터 무릎까지 일직선이 되면 되고요. 갈비뼈가 너무 벌어지면 안 돼요. 갈비뼈를 살짝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가 제일 힘드세요? 힘들어요? 네. 허리는 부담 없죠. 네. 허리에 부담이 있다면 내가 갈비뼈를 열고 상체만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 잘못된 상태 한번 만들어볼까요? 골반 내리고 가슴을 막 들어봐요. 골반은 내리고. 허리를 꺾어서 가시는 분들은 허리에 부담이 좀 가실 수 있어요. 허리 부담이 없게 엉덩이, 아까 중둔근, 근데 사실 밑에 쪽까지. 엉덩이를 허벅지 쪽으로 끌어내린다고도 한번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저 위에서부터 천천히 하나하나 내려도 올게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꼬리뼈가 내려오실 거예요. 후. 다시 들여마실 때 허리가 편안해요. 건강한 허리는 허리가 바닥에서 떨어져 있어요. 살짝, 그쵸? 들여마시고 내쉴 때 다시 허리 붙이면서 골반 들어 올리면서 올라오시고 다시 들여마시고 내쉬는 숨에 내려와요. 후. 이렇게 한 20번? 잘하시는 분들은 30번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잘하시는 편이니까 키까지 한번 가볼까요? 자, 다시 들여마시고 내쉬는 숨 허리 바닥에 붙여서 올라오세요. 후. 스탑. 이 두 개의 골반 뼈가 삐뚤어지지 않게 유지한 상태에서 오른 다리 한번 천장으로 킥 차보실 거예요. 무릎 먼저 들어 올리셨다가 차주시면 되는데 힘들죠. 골반이 살짝 삐뚤어져요. 특히 올라간 쪽 골반 처지지 않게. 다시 해볼까요? 반대쪽으로 유지. 왼 다리 킥. 왼쪽 골반 살짝만 들어. 지금 좋아요. 다시 왼 다리 내려오고 골반 위에서부터 맨 마지막에 골반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엉덩이 자극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딱 네 개만 해볼까요? 오른쪽 왼쪽. 다 올라가셨으면 멈춰주시고 다시 들여마시고 내쉴 때 오른 다리 킥. 오른 골반 살짝 들어요. 오른 다리 내려놓고 골반 라인 맞춰주고 다시 왼 다리 킥. 내려놓고 반대쪽. 골반이 삐뚤어진 상태로 계속하게 되면 골반이 틀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후. 자, 여기서 골반, 이 골반 살짝 들어요. 어디가 제일 힘들어요? 조금만 참아봐요. 다시 내려오세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자극이 조금 더 필요하다 하시면 폼롤러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폼롤러 위에 발바닥을 올려놓으세요. 아무래도 중심을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중심 잡는 힘도 필요해요. 자, 요거는 킥은 너무 어려우실 것 같고 브릿지까지만 가볼게요. 발 좀만 당길까요? 자, 발바닥으로 폼롤러를 눌러내면서 허리 바닥에 붙이고 골반 들어서 올라오시고 다시 들여마시고 내쉬고 허리가 절대 꺾이지 않는 느낌까지만 올라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안 그러면 허리가 좀 아프실 거예요. 세 개만 더 갈까요? 내쉬고 후. 발은 11자. 다시 들여마시고 내쉬고 하나만 더 할게요. 들여마시고 내쉬고 무릎이 모이거나 벌어지지 않게 들여마시고 내쉬고 잘하셨어요.